김용사입니다. 오늘은 이제 책상에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이불 위에서 주체화를 조금 써가지고 이제 새해니까 달력을 한번 그려볼게요. 그냥 뭐 특별히 엄청난 걸 그리는 영상은 아니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짤막한 영상이 될것 같아요. 잘 보일런지 요거 아래 깐 거는 캔버스 보드예요. 책상 대신에 사용하고 있어요. 달력 배경이 완성되었어요. 이거를 좀 말린 다음에, 이거 좀 말린 다음에, 이렇게. 이거 좀 말린 다음에, 이 위에다가 글씨를 써서 달력을 완성을 할게요. 조금 더 두고, 친구들 줄, 연하장은 아니고,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, 약간 이제 집들이 겸 이제 집 제가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집들이 겸 약간 연합장 같은 느낌의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그림을 조금 그려보도록 합시다. 별건 아니고.
연합장 카드? 약간 웰컴 카드 같은 느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각양각색의 네 가지 보이시려나? 보이시려나? 각양각색의 이제 네 가지 카드들이 완성이 되었어요. 이것도 잘 말려두고 나중에 뒤에다가 이제 글씨 쓰면 되겠죠? 글씨를 못 쓰는 편이에요. 얼추 말랐으니까. 20, 그다음에 중요한 날. 31. 제 생일이에요. 31일 생일날 파티 표시를 해놓읍시다. 됐다. 귀여운 파티 표시가 완성이 되었죠? 네, 중요한 일 이렇게 쓰고 하면 1월달 달력이 완성이 되었네요. 우후. 생각보다 달력 그리기 같은 거는 되게 간단하고 쉬우니까 여러분도 이제 자신만의 달력을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? 유용하고 금방 끝내요. 이렇게 약간 초상적인 거. 그러면 저는 오늘도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이제 추운데 몸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